노영민 실장의 아파트가 얼마에 네. 팔렸는지 함께 보시죠. 역대 최고가에 팔린 반포 아파트 차익만 8억.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노영민 실장이 보유하고 있는 13평 반포 아파트가 지난달 24일 11억 3천만 원에 거래됐고 두 달 사이에 2억이 올랐다. 역대 최고가로 거래됐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2006년 2억 8천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억 8천 주고 산 집이 지금 몇 년 된 겁니까? 지금 2020년이니까 14년이 됐네요. 14년 보유하고 있다가 11억 3천만 원에 팔렸으니까 차익이 8억 5천만 원이 나왔다는 겁니다. 청와대는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최고가라 최고가 하는데 요 직전에 실거래 됐던 것과 동일한 가격이다. 또 15년 되지 않았냐. 주택을 감안해달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정익진 변호사님. 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제가 이걸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을? 그러니까 2억 8천 곱하기 몇을 하면 11억 3천이 나오는가. 2억 8천에다가 4를 곱하니까 11억 2천만 원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난 14년 동안 4배가 뛴 거죠. 그러면 그렇죠. 그 사이에 14년 동안 그 연봉이 과연 4배가 오른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 그다음 또 한 가지를 계산을 해봤어요. 차액이 8억 5천만 원이란 말이에요. 이걸 다시 또 14로 나눴거든요. 그러니까 6천 몇백만 원 정도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사실 연봉 6천만 원이면 작은 금액 아니거든요. 대기업 들어가야지 받을 수 있는 그런 금액인데 가만히 있었는데 14년 동안 연봉 6천만 원씩을 따박따박 받았다. 그 다음에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실거래가를 조사를 해봤더니 불과 2020년 6월 15일 날 저 아파트가 얼마에 팔렸냐면 9억 2천만 원에 팔렸어요. 아니, 2020년 6월 네. 15일? 이거 정혁진 변호사님이 조회해 본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한 달 10일 만에 2억 원 넘게 딱 뛰신 거죠. 그래서 물론 이게 역대 최고 금액이래요. 11억 3천만 원이 저 아파트에. 그러니까 저 아파트에서 만약에 그 떨어진다 그러면은 노영민 실장님이 좋은 가격에 이걸 파셨다 이런 생각은 하실 수 있겠지만 만약에 6월에 노 실장이 팔았더라면 그때도 부동산 문제가 한창이었을 텐데 네. 2억 손해보고 팔았겠군요. 손해는 안 보고 손해라고 할 수는 없고 지금 2억을 덜 받고 파시는 게 되는 거죠. 예. 그다음에 저기 보면은 저기 이제 20평짜리로 나오지만 전용 면적이 45제곱미터면 13평이거든요. 거의 평당 1억이란 이야기예요. 이거는 부동산 자체가 그 강남의 이제 아파트 자체가 정말로 잘못된 것이다. 구조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걸 갖다가 꼭 바로잡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자, 어쨌든 아파트가 팔렸다라는 소식 전해드렸고 청와대의 정책실장 김상주 정책실장이 요즘 전세도 귀하고 또 아파트값은 오를 대로 올라서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도 못 갖고 전세마저 갖기 어려워진 건 아니냐라는 지적과 관련해서 신선식품의 부동산을 비유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최근에 와서는 이게 1%도 안 되는 물가 안정을 이루고 있지만 예컨대 지금 이제 수혜가 나게 되면 신선식품과 같은 장바구니 물가, 체감 물가는 굉장히 폭등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강남 네. 4구에는 40만 원가 있고요. 네. 특별한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김수현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실 이 답변이 나온 맥락을 좀 말씀드리면 뭐 더 잘하실 테니까 다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경제학적으로는 뭐 맞는 비유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수혜가 나면 어쨌든 이제 채소 공급이 확 줄어들죠. 그러니까 이제 뭐 상추나 배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제품들이 시장에서 동이 나니까 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죠. 물론 이런 경우에 이제 뭐 식당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만 사실 소비자의 입장에서 상추 배추 값이 오른다고 해서 뭐 길어야 뭐 1년이죠. 그러니까 뭐 아주 짧으면 한 시즌에 그냥 끝나는 일이고 상추 배추 좀 덜 먹으면 되죠. 근데 만약에 이 지금 부동산 같은 문제는 지금 3년 동안 이 폭등이 그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이제 계속되고 있고 전혀 주춤할 뭐 모양새를 보이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혜가 나서 진짜 집이 없어진 사람의 거의 그런 충격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제가 예전에도 한번 남산타워에 올라가가지고 예. 서울을 쫙 내려다보는데 저 많은 집 중에 개인적으로 내 집이 하나 없구나라는 그 절망감을 진짜 몰라요. 개인 경험이죠. 이제 개인적인 경험이죠. 예.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는 뭐 집
없으면 뭐 전세 살아라, 뭐 전세 비싸면 월세 살아라, 월세가 뭐 해방이다, 막 이런 여권에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정말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하고 또 뭐 임대 아파트의 문제도 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중산층이 살고 싶은 그런 아주 쾌적하고 좋은 임대 아파트를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도 이제 청와대에서 나오고 있는데 사실 임대 아파트에 살고 싶지 않은 거거든요. 내가 내 돈을 모아서 적당한 곳에 내 가족이 평생 살 수 있는 그런 곳을 사고 싶은 것이지 언제 쫓겨날지도 모르는 지금 인간의 수명이 막 100세까지 산다고 하는데 그럼 제가 한 앞으로 한 55년 동안 공짜로 사게 해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나는 굉장히 안정적인 내 집을 하나 갖고 싶은 것인데 이렇게 뭐 좀 뭐 수혜가 나서 신선식품들이 뭐 시장에서 좀 없어가지고 가격이 폭등하는 정도의 스트레스로 얘기하는 게 경제학적인 그 논리는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런 사회적으로 우리들이 받아들이는 이 체감은 아, 너무 지금 좋은 쪽으로만 얘기하는 거 아니야? 너무 가볍게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이 문제가 정말 심각한데 예. 계속 이렇게 좀 행복회로를 돌리면서 좋은 얘기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좀 걱정이 듭니다. 특히 이제 김상추 수장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뭐 부동산 문제를 포함한 경제 현안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 위치잖아요. 네. 신선식품 비유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요새 사람들 정말 우울하고 짜증나고 힘들어들 하세요. 뭐 코로나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이 긴긴 장마 때문에. 근데 사실 저 김상조 실장의 저런 말 때문에 더 열받고 짜증납니다. 사실 뭐 뭔가 이게 정책이 잘못돼서 결과가 나쁠 수도 있죠. 그러면은 솔직하게 인정하던가 아니면 좀 변명을 하더라도 그럴듯하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택도 없는 신선식품 얘기. 저 신선식품 얘기가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일시적으로 좀 올랐다. 그다음에 특정 지역에서만 올랐다. 이런 아마 지금 네. 얘기한 것 같아요. 자 지금 강남 음마 아파트만 올랐나요? 우리 김상조 실장 사시는 곳? 전국이 다 들썩이잖아요. 그리고 정부에서 한마디만 하면 콕 집어서 거기가 오르잖아요. 지금 세종 오르듯이. 이거는 우리 김상조 실장 사시는 음마 아파트만 오른 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 그래서 신선작품, 신선식품 얘기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또 하나 이게 일시적 현상인가요? 천만에. 이 역대급 긴긴 장마보다 더 긴 문재인 정부 3년 내내 올랐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지금 부동산을 신선식품에 비유하면서 국민들 이렇게 더 열받게 억장 무너지게 하세요. 진짜로 무슨 그 일부러 지금 릴레이 경쟁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 정말 무언가 지금 마음을 달래주고 사실 마음 달래주는 건 그거거든요. 무언가 잘못했으면은 인정하라고 그래도 뭔가 고쳐보려고 하는 이런 자세를 보이듯 해 사람들이 그나마 자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냐 이렇게 나오는데 아예 잘못한 거 없고 잘했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지금 짜증나고 열받는 거 같습니다. 네, 김용태 의원님의 개인 견해였고요.